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구독자분들이 진짜 오랜만에 이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봐달라는 요청들이 좀 꾸준히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K-클릭의 투즈, 그리고 이제 와이프죠? 로카비가 함께하는 듀오인 투즈로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BNKR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시청해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저 이 비디오 올라온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이 비디오를 시청해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비디오의 댓글들을 뭐 다는 아니지만 구글 번역으로 하나씩 해석을 했고, 가사도 최대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100% 이해한 거는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투즈로카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가사와 댓글들을 보니까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티스트, 이 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조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조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매니지먼트 회사랑 아티스트 간의 계약에 대해서 뭔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정산 배분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티스트 모르게 회사에서 아티스트가 벌어준 많은 수익을 횡령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겠죠. 참 절묘한 게 한국의 요즘 연예계에 노예계약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탑스타가 십수년간 몸담아온 회사와 계약을 결별을 했어요. 왜냐? 그동안 이 가수는 승승장구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상급 자리에 있는 연예인이 매니저가 친형인데 친동생이었던 정상급 스타의 많은 수익을 횡령을 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좀 딥하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K-클릭 그리고 투즈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왜 지금까지 앨범이 나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의문이 들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K-클릭,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고, 저는 그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더 많은 구독자가 생겼고 그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지금 연관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지금 투즈로카의 가사는 의미심장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음악은 좋아요. 음악은 또 굉장히 좋고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즈로카의 BNKR 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근데 BNKR이 뭐의 줄임말이지? 인트로 멜로디 진짜 독특하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비디오였어. 아, 오랜만입니다. 매니저에 대한 뭔가 얘기가 나오는 건가 봐요. 엑스 매니저라고 하면 전 매니저겠죠? 대충 제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도 아티스트가 매니저를 너무 믿어가지고 매니저가 뒤에서 돈을 횡령하고 있는 거를 막 나중에 알게 돼서 법정 싸움까지 가는 일들이 많았거든. 아니, 랩은 오랜만에 들어서 좋은데 내용을 이해하니까 마냥 웃을 수도 없네. 근데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이 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투즈가 뭔가 계약 문제에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죠?
근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거를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발상인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 역시 투수는 투수다. MK랑 투수를 K클리커에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호랑이 같은 투수는 여전하네요. 근데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근데 두 사람이 되게 옷을 갖춰 입고 퍼포먼스 하는 게 왜 JM 미연세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오랜만에 듣는 투수 랩이 좋기도 좋지만 약간 유연해진 느낌도 있어요. 아, 비디오 보면서 느끼는 건데 K클릭 그립습니다. 아, 근데 음악은 또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뷰 진짜 좋다. 잘 어울려 두 사람, 그쵸? 응? 이거 혹시 아까 그 뮤직비디오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투수와 그 전 매니저 간의 실제 통화 녹음이죠? 맞죠? 그런 거 같은데?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상대방 목소리는 음성 변조 처리한 거죠. 갑자기 되게 뮤직비디오가 심각해진다. 에서 휴먼이라고 얘기하잖아. 뭔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들한테? 제가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지를 약간 말씀해 드리면 저는 음악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그 디스트리뷰션 하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다 보면 수많은 잘못된 분쟁과 소송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 회사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아티스트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돈이 뒤에서 새고 있고 뭔가 회사 측에서 횡령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에도 많습니다. 사실 예술가들은 이렇게 계약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가끔 물어볼 때 아무리 계약서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 계약서가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공증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계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잘못된 연예 계약에 대한 분쟁들이 많아서 사건이 굉장히 커지곤 했었어요. 아티스트가 뭔가 돈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고 잘 모르고 하니까 뒤에서 자꾸 돈을 빼돌리는 거지. 결국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와 회사 간에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한국에서는 가족들 사이에서 가족 회사를 만들어 버려서 가족 간에도 법정 싸움이 일어요. 연예계에 우리는 화려한 면만 보니까 어두운 면을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어두운 면이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더 많아요. 뭔가 매니지먼트 회사와 아티스트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된 거를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아티스트는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그게 아무래도 돈이겠죠. 회사는 아티스트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데 조금이라도 더 회사의 이익으로 가져가고 싶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화해와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일단은 1차적으로 정산받는 입장은 회사가 정산을 받으니까 회사는 뒤에서 아티스트한테 줄 돈을 정당하게 주지 않고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횡령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니저들이 많이 하니까 이게 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남일 같지가 않다. 그래서 많은 래퍼들이 자신만의 레이블을 만들고 인디펜던트 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래퍼들도 비즈니스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캐시머니 레코드의 벌맨이 그랬잖아요. 요즘 힙합 아티스트들은 아티스트가 되려고 하지 비즈니스맨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비즈니스를 모르면 결국은 나한테 손해고 독이 된다는 거죠. 저는 래퍼들도 사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영민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다들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술도 좋지만 사업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와야 내가 그 다음에 편안하게 예술활동을 하고 창작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악 되게 좋은데 그 댓글 반응이나 가사를 해석을 해보고 나서의 느낌이 굉장히 좀 진지해지고 무거워졌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오랜만에 돌아온 이들의 뮤직비디오가 반갑기도 하지만 가사나 댓글의 내용들을 보니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